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에 댓글을 소개하는 테나시아 댓글 뉴스 개기자 황영진입니다. 첫 번째는 효린 학교 폭력 논란입니다. 지난 25일이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효린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고 효린 측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 효린 측은 강력 대응을 하겠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추가 폭로가 이어졌고 효린 측은 합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연예인들도 데뷔하기 전에 자체 인사청문회라도 해야 될 듯, 사죄하고 롱런할 것인가, 소송 걸고 자멸할 것인가, 지스타는 데뷔할 때부터 일진설 최고였는데 청소년들한테 올바른 본보기가 돼야 한다, 학폭 사실이면 퇴출돼야 한다, 잘못한 게 있으면 끝까지 빌 것이지 상대방이 글 지웠다고 강력 대응, 이제 연습생 뽑힐 때 너 일진 아니었지, 필수 면접 질문,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기억이 안 나는 건 뭐냐, 정치하고 싶냐, 나중에 정치 입문할 거냐, 효린 언니 힘내세요, 괜히 흠집 내긴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닐 수도 있지 너무 욕하는 거 아니다, 합의했다고 하는데 정말 합의일까?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학교폭력 정말 좋지 않아요. 왜 학교에서 싸우나요? 라고 아이디 말죽거리 잔혹사 권상우님이 달아주셨고요. 무슨 일이야? 왜 싸우고 그래? 친구끼리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절대 안 돼! 라고 아이디 김창정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어쨌든 합의가 돼서 다행이고요. 저는 이런 시를 한번 떠올리고 싶습니다. 하상욱 씨의 시입니다. 가해자는 옛날 일로 넘기고 피해자는 그날 일로 남는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밴드 잔나비가 멤버 유영현의 학교폭력 파문과 보컬 최정훈의 기막이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방송 취소와 행사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학폭은 어떤 경우도 용서가 안 됩니다. 가해자는 기억도 못하고 피해자는 고통만 받는 현실. 학폭은 답이 없다. 그런데 남은 멤버들 옛날 일이라 보면 미담도 많던데, 가해자는 탈퇴했고 나머지 멤버들은 가해자도 아닌데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학폭은 잘못했지만 최종훈 씨는 안타깝네요. 지금 정훈 씨 심정을 생각하면 잔나비 앨범 달이라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금수저는 나쁜 사람이냐? 공상주의도 아니고 최정훈이 무슨 잘못임? 학폭은 그렇다 쳐도 연좌제는 좀 아닌 듯. 진짜 전성기가 한 달이네. 가해자 탈퇴했고 부모일이면 이제 건들 만큼 건들지 않았냐? 그만해라. 잔나비 음악이 너무 진실했기에 난 그들을 믿어보기로 했다.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완전 속았다. 반지하 살고 너무 착한 밴드였는데 나만 속은 건가? 라고 아이디 나혼자산다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잔나비 2집 앨범이 전설이라는 앨범 타이틀인데 정말 앨범이 전설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고 팬들에게 다시 사랑받을 수 있게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강다니엘이 인기 아이돌 가수를 뽑는 투표에서 67주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7일 베스트 아이돌은요, 누가 최고의 아이돌인가 라는 주제로 투표를 했는데요, 강다니엘이 1위에 뽑혔습니다. 강다니엘은요 무려 85,850표를 얻었고요. 2위로는 BTS의 B로 87,250표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강다니엘은 사랑입니다. 존자의 강다니엘, 빛이 나는 강다니엘, 이 모든 넘사벽 기록들은 강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인 가수 강다니엘 솔로 무대 너무 보고 싶어요. 진실한 아티스트 강다니엘에게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5,000표 차이인데 다음에는 꼭 잡을 거야 라고 아이디 B께서 잡아주셨고요. 이름 정말 좋아서 1위 한 거예요. 강다니엘, 다니엘 이름 참 좋아요 라고 아이디 최다니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지금 강다니엘과 B의 투표 차이가 한 4,900표 차이. 아, 이거 잘만 하면은 1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B, 강다니엘.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B 잡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 뉴스 개기자 황영진이었습니다.